안녕하세요, 소프예요. 자, 오늘의 메뉴는 이번 주에 계속 명절 요리 하고 있는데 돼지갈비찜입니다. 돼지갈비찜. 일단은 물을 올릴게요. 물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고기를 한번 데쳐낼 거예요. 원래 핏물을 빼주고 하는 게 좋은데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 거 잘 안 챙기잖아, 그죠? 그동안에 우리 야채 준비해 볼게요. 대파는 어차피 먹는 거보다 맛내기용이니까 그냥 적당히 나중에 찔 때 넣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골라내죠, 먹을 때는. 이렇게 좀 준비해 두시고 이제 마늘은 양념에 들어갑니다. 양념 다져놨고 양념장을 만들 건데 계량컵을 하면 이제 내용물도 보이고 그죠? 마늘 요게 한 두 스푼 정도 될 거야 아마. 오케이, 이제 다음 야채 버섯. 양파. 양파도요 큼직하게 썰어주시면 돼요. 보면은 여기 이쪽 부분은 아직 붙어 있거든요. 뭐 요런 걸 기준으로다가 이쪽 요렇게 해서 찔 때 넣어주시면 되고, 그리고 버섯은 여기 밑부분은 잘라야 되는데 이게 칼로다가 하기 되게 애매하니까 그냥 가위로 잘라셔도 돼요. 버섯은 반 정도만 썰어주세요. 이렇게 큼직큼직하게. 당근 뭐 이렇게 긁어내셔도 되고 이렇게 썰어내셔도 되고. 그리고 그냥 큼직한 것만 조금 더 잘라주고 당근 준비 됐고, 다음 요 깐방. 요거는 그냥 쓰면 돼요. 이렇게 되고 물에다가 그냥 한번 헹구기만 해서 물만 딱 털어내고 이따가 다 때려 넣으면 돼요. 이제 양념장 만들면 됩니다. 그람수를 좀 재볼게요. 그람수가 재기 애매하신 분들은 비율만 맞춰주셔도 돼. 여기다가 간장. 간장은 100 넣어야 되거든요. 100. 오케이, 100ml. 물엿을 30. 요거 괜찮아. 매실액기. 매실액기 수도 한 30. 뜨거운 물에 한번 해서 고기들을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한번 끓어오를 때까지만. 자, 여기 뭐 들어갔죠? 마늘, 간장, 물엿, 매실액기스 들어갔죠. 그래서 후추도 좀 넣어주시고. 저의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굴소스를 한 숟갈도 아니야, 반 숟가락 이거 넣어주면 굴맛은 안 나면서 감칠맛을 조금 더해준다는 거죠. 이거 잘 섞어주시면 돼요. 여기다가 우리가 또 추가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리 맛술도 한 이제 두 숟가락. 하나 둘. 자, 고기가 이렇게 슬슬 끓어오릅니다. 오케이, 이쯤 되면은 불 끄시고 이대로 그냥 가서 찬물에 틀어버려. 이거를 한번 이렇게 손으로다가 조물조물해서 고기의 핏물도 빼고 요 겉에 묻어있는 핏덩어리들도 날아갈 수 있게 씻어줍니다. 오케이, 이렇게 되고 나서 압력솥에 담아주세요. 요래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준비한 야채들 있죠? 다 넣어다. 밤은 절반 정도만 넣을게요. 자, 요거 양념 다 넣고요. 요거 물 한 번. 양념이랑 거의 비슷하게 한 20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요래 해서 뚜껑 닫고요. 꽉 잠근 다음에 불 켜도 돼요. 완전히 칙칙칙칙 할 때부터 10분 하고 불 끄고 나서 뜸들이기 또 10분. 자, 여기 김 나오죠, 이제.
이제부터 10분 다시 불 끌게요. 불 끌고 이제 뜸 들이기 10분. 자, 짜잔. 와, 대박. 진짜 대박. 와우! 초대박. 야들야들한 게 보여 지금. 그럼 갈비찜 완성입니다. 자, 먹어봅시다. 갈비는 이렇게 뼈다귀죠. 네, 뼈가 있는 요 갈비 부분. 아우, 윤기 봐. 난리 납니다. 그죠? 딱 잡고. 와, 이거 안 먹으냐? 누가 누가 누가? 그냥 술술 빠져, 술술 빠져. 갈비국물 이렇게 해갖고 밥이랑 이렇게 해갖고. 누가 누가 누가